KBS ABU International Radio Forum. 네, 안녕하십니까? 2019 KBS ABU 국제 포럼 개막식 진행을 맡은 KBS 아나운서 박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 변화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이곳 서울에 오신 국내외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KBS ABU 국제포럼은 전 세계 278개 방송사를 회원으로 둔 ABU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과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미디어 KBS 한국방송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올해 처음 열리게 된 이 포럼의 주제는 사회 통합과 평화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인데요. 먼저 이 포럼의 주최사인 KBS 한국방송을 소개하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영어로 제작되어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는데요. 국내 참석자분들께서는 모두 KBS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참석하신 미디어 관계자분들을 위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자, 그럼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1927년 KBS 그때 허락 없이 키스한 거 말입니다.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KBS drama series are at the heart of the Korean way. 불어한다. 내 사람이다. KBS dramas have been leading the K-drama craze. KBS dramas become a part of history. With faithful research of historical records and facts, KBS has been carrying on the tradition of historical dramas. KBS was the first to produce fact-based dramas, opening up a new era for period dramas. 뮤직 뱅크 is now spreading Hallyu further, influencing audiences not only in Korea, but the world over. 가볼게? KBS Entertainment and variety shows have made the Korean people laugh and cry. 웃고 울게 만듭니다. Now the format is being exported abroad for the global audience to enjoy. 시청자와 만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 봐봐. With fair and unbiased reporting, KBS News has maintained its top spot in terms of influence and credibility from the nation. As a primary broadcaster for disaster and emergencies, KBS protects the Korean people and nation's assets through swift and accurate reports. KBS Sports brings the nation together for major sporting events, delivering the joy and excitement of the games. KBS is a leader in UHD TV broadcasting and has been strengthening smart platforms. As a multi-platform contents provider, KBS will go beyond TV to create contents that can rock the world. In a rapidly changing world, KBS will continue to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to open up a brighter future together. KBS always puts the audience first. 여러분이 KBS의 주인입니다.
네, 저희 KBS를 소개하는 영상이었고요. So that was the video clip that introduced 2019 KBS ABU 국제 포럼. 지금 이 자리에는 전 세계 22개의 나라에서 오신 미디어 관계자들이 자리에 계십니다. 먼저 헬미 야야 인도네시아 TVRI 대표를 비롯해서 그레고아 응자카 ABU 아프리카 방송연맹 사무총장, 클라우디오 카폰 코페암 사무총장, 밥 콜린스 아일랜드 문화경제 사회연합 회장, 한국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상임위원님 등 각국의 미디어 대표와 미디어 단체 수장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포럼을 주최하는 KBS 양승동 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KBS 사장 양승동입니다. CEO of KBS, 2019 KBS ABU 국제 라디오 포럼에 참석해 주신 세계 방송인들과 국내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주 중반까지 서울 날씨가 섭씨 한 36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굉장히 폭염이었는데요. 오늘 서울 기온이 낮 최고가 31도, 뭐 2도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날씨면 사실은 가을이 일찍 온 그런 느낌이 드는 아침 저녁으로 그런 날씨인데요. 서울 날씨가 해외에서 오신 손님들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포럼에 기조연설을 해주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하는 아시아 태평양 방송 연맹의 자바드 모타기 사무총장님, 그리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해 함께해 주신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KBS와 ABU가 함께 개최하는 이번 국제 포럼의 주제는 사회통합과 미디어의 역할입니다. 올해 초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 KBS와 세계 최대 규모 방송 연맹인 ABU가 전 세계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께 이번 포럼의 주제를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뜻을 함께해 주셔서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유럽 그리고 미주의 영향력 있는 미디어 책임자들께서 대한민국 서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념과 인종, 종교의 차이로 생기는 다양한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방송과 방송 관련 정책 기관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또 할 수 있는지를 이번 포럼에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방송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과 해외 국영 및 공영방송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매우 뜻깊은 세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KBS는 2002년 KBS 교향악단의 북한 방문 공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평양 현지 생중계 및 국제방송센터 운영, 그리고 2018년 판문점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주간방송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한국의 시청자들은 KBS를 통해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올해 KBS의 방송 지표는 함께하는 평화, 함께여는 미래입니다. 물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2019 KBS ABU 국제 포럼에 참석해 주신 전 세계 미디어 관계자들께서 연대와 응원을 보내주신다면 그 평화 여정은 다시 올바른 방향을 잡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회통합과 미디어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된 이번 KBS ABU 국제 포럼을 위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서울을 방문해 주신 해외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국내
언론 방송인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양승동 KBS 사장님의 개회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시는 2019 KBS ABU 국제포럼 개막식은 KBS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포럼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번 포럼을 주관하고 있는 KBS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채널 한민족 방송이 북한 땅에도 방송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한 전 세계 미디어 관계자들이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 가 북한 청취자들에게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 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하는 아시아 태평양 방송연맹 ABU의 자바드 모타기 사무총장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반 키문, former UN Secretary General, 전임 UN 사무총장님, Dong President and Chief Executive Officer KBS Korea, Mr. Noh-Woon Ray,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s Science and Technology Broadcasting Commission,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It gives me great pleasure to welcome you all to this peace-building initiative on the role of media in social integration and peace. This is very dear to the core mission of the ABU and to the hearts and minds of members working towards peaceful coexistence. We at the ABU are working in a very diverse region, and the key for us to succeed is to respect all cultures. 성공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다양한 문화와 문명을 존중해야만 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에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차이점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기 위해서 그 Ladies and gentlemen, we live in a world that is full of challenges and uncertainties, and we are not sure if the situation will improve for our children. People across the globe suffer from both natural and man-made disasters.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are on the move, escaping conflict and poverty. Refugees from war, economic migrants, and runaways from climate change are moving to safer places all over the world, thus creating even more anger in societies already divided between the haves and have-nots. We have also seen expansion of violence and terrorism in many places in the East and West, including Christchurch, Sri Lanka, and the barbaric acts against journalists, such as the murder of Jamal Khashoggi in Istanbul. Conflicts certainly destroy economies, societies, environments, hopes, and opportunities for the next generation and the grandchildren to have fulfilling lives. Human races thus do not develop through war and conflict. It thrives on peace and advances through cooperation. However, people are not seeing serious policies addressing the roots of violence, such as poverty, racism, discrimination, religious and cultural diversity, political affiliation, gender, sexuality, hate speech, and acts of terror. People are not seeing serious action to resolve or prevent conflicts. We live in a world where nothing can be taken for granted. The only certainty is uncertainty. Despite all these uncertainties, I believe we still have hope in media to change the scenario by addressing the roots that divide us into us and them. Media can strengthen dialogue among nations to make the other Participation in a dialogue is the same as playing together and not playing against each other. Any individual school of thought or civilization that takes part in dialogue will be a winner.
여기에 참여하게 된다면 분명 큰 성과를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폭력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폭력에 대해서 보도하기 위해서 전 진실을 전달하고 그리고 혐오와 편견이 들어간 보도를 지향해야만 하며 공정하고 균형적이며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언론이야말로 무엇이 혐오 발언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저널리즘의 원칙을 입각해서 보도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스테레오타입이나 일반화나 섣부른 판단이나 인종, 성적 지향, 종교, 성 그리고 정치적인 원칙 등을 기반한 모든 편견에 지양해야만 합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는 진실로 세계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분열이 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차원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언론은 모든 형태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진실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 새로운 기술과 소셜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우리 시대의 중요한 이슈에 우리 시청자들을 참여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Every area 그러나 언론 또한 앞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파편화된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도달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을 국가 건설과 개발에 참여시키는 한편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소문들이나 불확실성 그리고 가짜뉴스를 중화시키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조직이 직면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황들을 창의적인 마케팅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극복을 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진전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ABO에서는 대화의 중요성을 믿고 있으며 그리고 언론이 이 대화의 통로이자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화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는 공통의 시각을 만들어 나가기보다는 상호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언론이야말로 사회적인 통합 평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KBS가 좀 더 의미 있는 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 이니셔티브는 평화와 관용을 이 지금과 같은 복잡한 세상에서 만들어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포럼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ABU는 온갖 성의를 다해서 모든 참여하고 있는 ABU 회원국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화를 촉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기 이 중요한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바라며 그리고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배움이 있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BU 아시아태평양 방송연맹 자바드 모타기 사무총장의 환영사였습니다. 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송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 역할을 ABU가 이끌어가고 있는 거겠죠. 자, ABU에 대한 소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노래가 나오는데요. ABU 50주년 기념으로 만든 테마송입니다. 우리나라 인기 가수 에일리 씨가 불러 화제가 됐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Celebrating Asia Pacific's cultural diversity and talent. Serving 3 billion people in news, sports and entertainment. Reducing the digital gap between broadcasters. Fostering creativity and innovation. Building bridges between nations. Asia Pacific Broadcasting Union, taking Asia Pacific broadcasting to the future. ABU 방송연맹 하면 해마다 열리는 ABU 시상식으로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난해 10월 투르크메니스탄 아슈아바트에서 열린 2018 시상식에서도 KBS는 특별기획 나는 대한민국의 미혼모입니다가 KBS 뉴스 보도 부문을
제주 4.3 사건 70주년 특집 순이 삼순이 라디오 다큐 드라마 부문에 수상했고요. UHD 다큐멘터리 순례가 ABU 올해의 시선 ABU 퍼스펙티브 부문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ABU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방송 연맹입니다. 현재 73개 나라 278개 미디어 기관이 후원되고요. ABU 회원사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30억 인구가 보고 듣고 있습니다. 1964년에 설립된 ABU 본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으며 뉴스 교환 사업인 아시아 비전, 기술 협력과 스포츠 중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BS를 주축으로 일본의 NHK, 중국의 CCTV 등 17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ABU 공동 제작 프로젝트 케어 시리즈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이틀 동안 열리는 이 포럼을 통해서도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이념과 인종, 종교와 격차 등 현재 사회의 다양한 갈등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미디어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할 건데요. 더 나아가 갈등을 넘어 통합의 시대를 만들기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연대를 모색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어서 이곳을 찾아주신 미디어 관계자들을 환영하는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집니다. National Assembly Science and Tech Broadcasting Commission for congratulatory remark. Please give him a big hand. 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위원입니다. KBS와 ABU가 공동 주최한 국제 포럼, 우리 사회 통합과 평화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 다시 한번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사 준비해 주신 우리 KBS의 양승동 사장님, 그리고 기자 연설을 해 주시는 우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함께 준비해 주신 모타기 ABU 사무총장님, 그리고 원작가 아프리카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국내외 네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미래의 발전이 인류의 발전이었습니다. 방송의 기술에 진보될수록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미래의 발전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계화라는 말도 그리고 지구촌이라는 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앞에는 새로운 적의 위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 인종과 인종, 그리고 나라와 나라, 국경과 국경 사이에 우리는 끊임없이 편을 가르는 극단주의에 놓여 있습니다. 아울러서 혐오와 참여를 조장하는 일부 정치인과 방송의 행태는 우리 전 세계 곳곳에서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의 주제, 사회 통합과 평화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더욱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이 열리고 있는 이곳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그리고 번영을 꿈꾸는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가 분열의 극단주의를 뛰어넘어서 통합의 평화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님의 축사였습니다. 지난해 영국 BBC가 글로벌 서베이를 통해서 세계 각 나라의 사회 분열의 정도와 관용의 정도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전 세계 27개 나라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설문조사에서 당신이 속해 있는 사회가 분열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4명 중 3명이 분열됐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디어 역시 이제는 하나의 국가를 넘어서 함께 그 해법을 고민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의미일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양한 현안을 놓고 해결책을 모색할 겁니다. 어떤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해볼지 KBS ABU 국제 포럼에서 다룰 주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2019 KBS ABU 국제 포럼 사회통합과 평화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 네, 먼저 행사 첫날인 오늘의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세션의 타이틀은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입니다. 독일의 통일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독일 방송사 도이치벨레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TVRI, 호주 ABC, KBS가 사회 갈등을 통합으로 이끌기 위한 미디어의 노력을 소개하고 전략을 공유합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특별 세션 인 더 스포트라이트 한반도 평화와 미디어가 이어집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별 보좌관과 윤리 저널리즘 네트워크 대표 한나 스톰의 대담 기대해 주십시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의 타이틀은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한국어 방송입니다.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방송을 하고 있는 글로벌 방송사들이 모여 전략과 연대를 논의합니다. 이어서 내일 열리는 세 번째 세션의 주제는 연대와 협력, 국경을 넘어입니다. 아시아태평양 방송연맹 ABU와 아프리카 방송연맹 AUB, 그리고 유럽과 한국의 미디어 지도자들이 모여 국경을 넘은 협력을 모색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발칸반도에서 미디어들이 협력해서 복구 과정을 도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뉴스 교환소 사업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You will be able to hear news exchange project in media showcase tomorrow. 자, 이렇게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국제 포럼에서 논의할 주제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통합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국경을 뛰어넘은 연대와 협력, 그리고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기조 연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The National Order for Solidarity and Cooperation. Please welcome him with a big hand. Thank you for your kind introduction. Honorable Yang Song-dong, President and CEO of KBS, Honorable Mr. Javid Motagi, 네, 친절한 소개 Secretary 말씀 General 감사합니다. Of the ABU, Honorable Noong Nam, Chairman of the KBS National Assembly's 사장님. Science and Technology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Honorable Gregoire Njaka, Director General of the African Union Broadcasting Association. And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it is a great honor and pleasure for m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say a few words about the current very important issues which you are going to discuss with the sponsorship of KBS ABU International Radio Forum. This dynamic forum is taking place at a critical time for our collective future, as well as the media's role in helping the public contextualize and navigate the uncertainties unfolding all around the world. I'm confident that this forum will go a long way in further expanding possible role of the media in helping to instill greater knowledge, confidence, social integration, and peace in our societies. I take this opportunity again to express my deep appreciation to our host KBS, Korea's leading public service media, and the ABU, the Asia-Pacific Region's Broadcasting Union, for realizing such an important 한국의 선도적인 공영방송 KBS와 My special thanks go to all of the media professionals, scholars, activists, and others who have traveled to Seoul
from around Asia and around the world for this important forum. I commend your ongoing role in informing and empowering the public. This is also essential for achieving the overriding global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f the United Nations. Today, I'm excited to speak to you about the United Nations work in the field of peace and reconciliation, as well as how media professionals such as yourself can help these ideas and visions. As a Secretary General, I've been always speaking to the people that you are the connectors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people around the world. Without your help, nothing can be done, in fact. However, eminent and efficient the United Nations or Secretary General, President, the Prime Minister, they may be. Without your help, you are the really messengers and connectors to connect this world. We are living in this world of connectivity. Often we say that with the transformativ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we are living in a small planet Earth. But while we say small, it's still wide. It's important that these messages can be connected just within a fraction of time, second. That you should be very proud of what you are doing and what you are going to do. Ladies and gentlemen, in 1944, as everybody knows, as the ashes of the Second World War lifted, the United Nations was born to provide an international forum for maintaining global peace and security. For critics, its critics were maintaining global peace and security. And they, even though there have been some critics, it is the United Nations which has been the delivering the promises they did in 1945. I know that there are still challenges when nationalism are spreading, multilateralism are under threat. Multilateralism, which have really helped the countries to empower themselves, and those countries, particularly rich countries, who have benefited most from the multilateralism, they are shying away from this multilateralism. That is what I feel it lamentable as a former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refore, as of for 74 years later, the United Nations still remains the preeminent organization when it comes to peace, development, and security, and human rights. How can you expect that without the United Nations, lofty goals of human rights, those people, just powerless people, poor people, those people, disadvantaged people, can they enjoy the human dignity as a human being? Today, the United Nations does this through preventive diplomacy and the mediation of conflicts, peacekeeping, peace building, countering the scourge of terrorism and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activities. Peacekeeping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hat the UN helps countries overcome conflict and secure peace. In fact, Korea was the first country, as soon as the United Nations was born, to have been saved, to have been rescued from North Korean aggression by the peacekeeping mis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mposed of 16 contributing countries, troop contributing countries, and five more humanitarian support. There are complex and multidimensional operations
that contains a mix of international military, peace, and civilian efforts working side by side with the host countries to protect civilians, kickstart political processing, and promote human rights and help reinstitute the rule of law. UN peacekeeping operations are currently deployed in around the world 14 countries, such as Mali, Lebanon, Cyprus, and Haiti, and elsewhere, South Sudan, elsewhere. The work of the United Nations is also critical in working to build sustainable peace and achieve reconciliation in post-conflict settings after the cessation of conflict. UN peacebuilding activities strengthen societies by lessening the chance of countries relapsing back into conflict. This is done through international, national, and local efforts led by the United Nations that prioritize a wide range of integrated actions to build and sustain peace. Such actions stretch across the United Nations entire peace and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nexus. They include demobilizing and reintegrating former combatants back into societies, expanding human rights protections, and assisting displaced communities, monitoring ceasefires, and facilitating transitional justice process to proceed reconciliation and social integration, which you are going to discuss today and tomorrow. The heart of peacebuilding, however, is to strengthen local capacity to construct a sustainable culture of peace and conflict resolution. And this is where the media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as I have already emphasized. Ladies and gentlemen, radio, print, broadcast, digital, and community-driven independent media platforms can all facilitate efforts towards peace, reconciliation, and social integration by building knowledge, expand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dissemination of important voices and narratives. Media tells local stories, raises awareness of ongoing peace and reconciliation efforts, holds those in power accountable. That's the most important role of media, to make those responsible people in government, businesses, and societies accountable for what they are doing, what they are not doing, for what they have to do. In addition, it helps inform and amplify the voices of often marginalized communities, such as women, refugees, and young people. Again, please bear in mind, without your help, those people who are under underprivileged conditions can never have their situations known to outside world. That is the role of media. Sometimes you have to dig out, research, and investigate the cases so that the people will be informed. That's a part of justice. Justice always is very much important for the United Nations. I've been saying that you may be just, your human rights may be violated today. We will try to come to rectify, to pursue justice tomorrow. If not tomorrow, it cannot be done tomorrow. Then tomorrow, day after tomorrow. If not day after tomorrow, next year. If not next year, many years later, justice will prevail. Justice can be can prevail only with the help of media. When you
Tell the stories when you inform, the world. In this connection, expanding knowledge and community empowerment pathways for girls, women, and underprivileged people is essential to resolve conflicts, build a sustainable peace, and foster a social integration. Indeed, higher levels of gender equality and women's rights are routinely associated with a lower likelihood of conflict. Consider the fact that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Peace Institute, IPI, peace accords are 35% more likely to hold on when the women are sitting in the negotiating table. I can attest according to my own experience. When women are sitting in the important decision-making process, you can make this world better. That's why I have been urging the CEOs of businesses and government leaders that have more women empowered, then your society will be much, much more peaceful, reconciliatory, and more prosperous. Under this backdrop, I respectfully call on media professionals and ABU members such as yourselves to expand your cooperation and solidarity in support of peace, reconciliation, both locally and internationally. Give voices to the voiceless people. Cover peace-building issues in post-conflict societies. Tell the stories that enhance social integration. Collaborate with and support local communities and journalists, including women and youth. And as positive steps towards peace, stability, and reconciliation are being taken right here on the long divided Korean Peninsula, it is my great hope that the ABU continues to offer its support and cooperation in highlighting these transformational developments on the Korean Peninsula.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during my 10 years as UN Secretary General, I have seen firsthand the power of public service media in helping to promote international peace and reconciliation. In fact, I have been speaking out whenever some journalists were kidnapped or unfortunately killed in conflict areas. It was I who have been speaking out all the times first to the captors to release the journalists, condemn those people who killed or wounded a journalist, who were risking their lives in the conflict areas to send out the messages. Otherwise, those people under siege, those people in conflict areas could never be able to be saved. Quality media provides new viewpoints, brings diverse communities together, and is an essential public good in conflict, post-conflict, and peace-building societies. The positive work of the United Nations all around the world deserves increased coverage from international unions such as yours, ABUs. I take this opportunity to also mention the great need for fact-based, holistic coverage of climate change to educate the public to be informed and take action on this issue of critical importance for our planet and collective futures. In fact, I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my appreciation when Korea Special Reporter Hwang Sang-mu accompanied me to Arctic when I was traveling to Arctic. I
I visited Arctic twice to send out the strong messages on the steps of ice. Isaac. That 그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기 melting.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요. And I really thank the global media, including KBS and BBC, CNN, who have been really covering all this and sending out the messages globally. As you know, our climate crisis is now simply inextricable from peace and security issues. As the planet warms to record temperature, sea levels rise higher. Resources such as water and food are under pronounced stress. So the media's role is critically essential in this regard, both now and moving forward, to provide necessary coverage on the most urgent issues, not only of our lifetimes, but also for our children's and grandchildren's future. Please continue to bring important climate stories to light. I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ucceed to advancing global peace, we need all sectors of society to join together in partnership. Media is a key partner to this end. With their active and sustained efforts in support of the truth, the public, and the United Nations, I'm confident that our world will flourish and peaceful and sustainable for the next generations and beyond. Let me conclude again. I deeply appreciate your continuing efforts. You are covering all around the world, hard, difficult, dangerous, and I really count on your continuing effort to make this world better by bringing all the good news, even bad news, so that we will take necessary action.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정보를 통해서 필요한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이었습니다. 미디어가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세계의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그 역할 잘 수행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모인 방송인들이 지혜를 모으고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가기 위한 해법을 고민하면서 더 좋은 방송 그리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실 거라고도 믿겠습니다. 이번 국제포럼은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위한 라디오 서비스인 KBS 한민족 방송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한민족 방송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통일을 준비하고 더 나아가 통일 이후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는 것 역시 목적인데요.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문화 아닐까요? 한국의 전통 문화와 풍속을 소개하는 한민족 방송의 대표 프로그램이 전통으로 소리 길로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MC이자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소리꾼 남상일 씨가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판소리 단가인 사철가 그리고 아리랑 연가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 축하 공연 함께하면서 2019 KBS ABU 국제포럼 개막식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세계 미디어 종사자 여러분, 국내외 귀빈들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남상일 씨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 오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있더니 오늘 백발 헌신 오구나. 청춘도 날 버리고
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꿈을 반영 흥분을 쓸 때 있나 고마웠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승마시라 내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삼 요란에도 제정을 괴로울 꽃피지 간든 황 단풍도 안 떠오며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남무간 천찬바람에 햇솔만 펄펄 휘날려 은세계가 되고 보면 얼백 얼백 천지등이 모두가 백발을 방치구나 모든 세월은 끝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무료라 보아 세상 군인들 이내 한 말 들어보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채우면 단 사십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공방산 천흥이구나 사후에 안반진수는 산호 생년에 한 잔술만도 못느냐 세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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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라 아까운 청춘들 나는다 세월아 가지 마라 가는 세월을 어쩔 거나 늘어진 개수나무 끝끝도 어리다 대라 나라는 국국 주식 허는 놈과 부모 부려 허는 놈과 형제 화목 무라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들 서로 모아 안겨서 한잔 두고 만 먹게 하면서 거드름 거리구나 발음 난다 아리랑
찾아 백두산 아리랑 스리스리랑 하늘이 달았네 아리랑 거기로 넘어간다 정근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만 입에 물고 입만 받듯 아리랑 스리스리랑 하늘이 달았네 하리랑 거기로 넘어간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 가라니 아리랑 아라리 가라니 노란 가색 노란 가색 저다리 뜻다지 노란 노란 가색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 가라니 아리랑 아라리가 난네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 우리의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네 아리랑 어라리가 났네